저녁 정말 맛있었어. 그래요? 정치인은 부인의 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네. 미친아. 할 말이 뭐야? 변호사 와이프 말고 정치인 와이프면 어떨 것 같아요? 최악이지. 왜요? 선거 때마다 남편 뒷공문이라 쫓아다녀야 되잖아. 억지 웃음 지으면서. 혹시 내가 정치하면? 이혼이야. 아, 여봉봉봉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척이야? 내일 밖에서 점심 먹을래요? 방송 녹화했다면서. 오전에 끝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람 피우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인 같던데. 지켜보는 눈도 많잖아요. 표도 생각해요. 연예인이 더하지. 아유, 연예인 중에 바람둥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바람둥이 정치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당장 아웃이지.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할걸? 하긴. 오늘따라 이렇게 이쁠까?